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머니,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? 사마 사마 네트워크스요? 네, 매수가 후 비중은요? 매수가가 3,275원인데요. 25%입니다. 25%요?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? 지금 계속 내려와서 이게 올라갈 수 있는지 절망이 어떤지 궁금했어요. 일단은 뭐 드라마 이쪽은 드라마나 뭐 제작 콘텐츠 이런 쪽 관련된 기업이라는 건 알고 계세요? 예. 네, 요즘 뭐 더글로리 그러면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슈도 있고 한데 약간 좀 미적지근하죠. 그냥 주가에 움직이는 게 그런 드라마 얘도 이제 두뇌 공조라는 드라마도 실적으로 그 공중파에서 반영을 하기도 했는데 실적으로 그렇게 좀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. 근데 이제 뭐 앞으로 나올 컨텐츠나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들, 그리고 중국에 대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, 또 리오프닝은 이제 중국이 많이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한알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모르세요?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사이가 안 좋아서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들하고 서로가 이제 약간 좀 틀어진 부분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이 일어났던 내용들을 우리가 뭐큰 틀의 한알령에 대한 부분들 제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이제 풀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엔터 사업이라든지 드라마 이제 중국의 어떤 드라마가 지금 불법적으로 막 방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정상화되면서 조금 이제 서로가 이제 문화 교류가 열리게 되면은 이제 관련성도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일단 사마 네트워크스는 그 작년 말부터 해서 조금 흐름성이 나왔던 미디어 콘텐츠의 약간 조정 국면에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 시장의 어떤 악화된 흐름 이후에는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비중이 25%신데 올라오면은 비중만 조금 줄이시죠. 내가 뭐 생각했던 거 올라가길 바라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내려왔잖아요. 그죠? 근데 내가 지금 비중 25% 있고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어머니가 더 늘리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. 그쵸? 그래서 이거는 올라오면은 매수가 3,200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. 3,200원이요? 네, 충분히 올라. 3,200원을 매도해야 될까요? 아니요, 3,300원 정도. 그러니까 금전에. 천천히 어머니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언제 팔아야 되고 가격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천천히 마음 너무 급하게 가지면은 지금 이 시장이 막 떨어지는 거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공포에 막 견디기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이 회사가 뭐 지금 시장이 이렇다고 해서 사라지고 막 크게 막 지구만 멸망하는 거 아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시장 계속 돌아가니까 여유 있게 올라 한 3,3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비중만 좀 줄이시고요. 한 3,400원 정도에서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시겠죠?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잘 대응하세요.